미분함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. 극대값에 갖는 개수와 극소값에 갖는 개수. 아니면 하는 김에 극대값에 갖는 개수, 극소값에 갖는 개수, 변곡점의 개수 까지 할게. 자, 극대값 갖는 개수는 꼭 집어서 어디서 극대값을 갖는지 얘기해 주러. 극대값 가지려면 도함수, 이게 뭐라? 증감표라고. 극대값 가지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어디야? 0, 또 G지. 그래서 극대는 갖는 놈은 0과 G더라. 두 개네. 극소는 B 밖에 없네. 맞죠? B 밖에. 그러면 변곡점은?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고 좌우에 부호 바뀌어야 돼. 그 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된다는 말은 한 번 미분했는 게 0 된다는 얘기지. 한 번 미분했는 거를 미분한 게 0 된다는 거야. 한 번 미분했는 그래프가 있는 거야, 지금. 그거를 0 된다, 그 다음 좌우에 부호 바뀐다, 이 말은 이 F'X의 극대값, 극소값이 되면 변곡점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있어? A, C, D, E. 물론 위에서 답은 3개지만 여기까지 합치면은 뭐 답은 뭐 7개쯤 될 것 같고. 자, 이렇게 자 극대값이다. 한번 미뤘는 게 0 되면서 좌우의 부호 바뀌는데 양에서 음. 극소는 반대로 음에서 향. 변곡점은 도함수의 극대, 극소 되는 지점에서 두 번 미뤘는 게 부호가 바뀌고 0 되더라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하면 뭐 이 문제는 거의 뭐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. 오케이. 여기서 답은 1번이고, 변곡점까지 합치면 뭐 7개, 5번이 되는 형태.